마늘, 쪽파, 중국 붉은 고추 등 채소와 한번 볶아낸 황소 개구리를 준비해 줍니다. 마늘과 채소를 양념에 볶다가 여기에 볶은 황소 개구리와 붉은 고추를 넣어 함께 볶습니다. 얼핏 보면 닭요리 같죠? 네네. 적당량의 물 전분과 고추 기름을 넣어 다시 한번 볶아줍니다. 이때 중국식 특유의 불맛을 입혀주면 특급 별미, 매콤하고 쫄깃한 황소 개구리 볶음 완성입니다. 그냥 봐서 식재료 얘기 안 해주고 먹으라고 그러면 그냥 먹겠는데요. 그러게요. 어떤 맛일까요? 닭고기 느낌이기도 하고요. 와, 황소 개구리. 쪽발. 쪽발 맛이네요, 쪽발 맛. 다 우리 어릴 때 먹던 맛이에요. 정말 어릴 때나 만날 수 있던 음식이라 더 특별했어요. 네. 다음은 중국인들이 즐겨 먹는 곤충 요리입니다. 아. 들어가는 곤충 재료는 매미, 유충, 메뚜기, 번데기입니다. 뭐, 메뚜기 매콤한 양념을 넣어 기름에 튀기듯 볶으면 되는데요. 한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삼색 곤충 볶음. 어느새 폐왕탕도 완성되고 중국 보양식의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중국 음식대로 보면 머리가 다 달려있더라고요. 뭐 머리가 달려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국的话鸡头是给最尊贵的客人比重要的客人过来第一次来 애기 낳고 그러면 어른들이 다 해먹었어요. 아. 살아있는 거 얼굴 보니까 그렇지 물기 없대. 즐겨 드셨네요 예전에. 쌀뜨물에 닭고기를 구운 것 같은 그런 구수한 맛이 나요. 好吃好吃好吃哦这个霸王别姬不但味道好吃鲜美而且它对人的身体特别好因为鸡 KBS